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자라온 한국의 남성들도 막상 들어가라고 하면 참 힘들어하는 곳, 군대. 제대 후에 꿈에도 나온다는 곳, 군대. 그런데요, 그 군대를 자진해서 들어간 외국인이 있습니다. 요즘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아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사람. 주말에 예능 프로그램이죠. 진짜 사나이에서 고된 군 생활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분.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. 호주 출신의 방송인이세요. 샘 해밍턴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샘 해밍턴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 인기를 실감하십니까? 이제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슬슬. 아니, 네. 이제 슬슬이요. 제가 볼 때는 인기 대폭발인데. 아유, 그래요? 제가 사람들은 한 두 번 보고, 막, 샘인가 아닌가, 막 이렇게 막 몇 번 보고, 그 다음에, 아, 맞는 것 같고, 그때 다가와서 막 전화, 이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, 긴가민가 하면서. 네. 군대에 가기 전에는 이 군대라는 곳이 어떤 건지 우리 샘 해밍턴 씨는 알고 계셨어요? 뭐 당연히 알았는데 그 주변에 다 아는 동생들이나 형들은 그 워낙 안 좋은 얘기 자꾸 들어보니까 안 좋은 얘기를 예 군대 가서 너무 힘들었다 가는 게 너무 싫었다 제대하는 게 너무 좋았다 솔직히 좋은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. 다 힘들었다는 얘기만 해요. 예 그래도 그 한국에서 남자들이면 술자리나 뭐 어디 모임 있을 때 군대 얘기 무조건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군대 얘기 하다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이렇게 흘러가죠. 그렇죠. 근데 내가 그런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 참석하지도 못하고 그런 기회에도 나중에 친구들하고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. 어차피 네. 내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터전을 잡고 사는데 이왕이면 나도 남자로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 좀 동참해보자 이런 생각. 그렇죠. 막상 가보니까 어떻던가요?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재밌어요? 예. 네. 아, 그 TV에서 볼 때는 그냥 뭐 구멍 1호잖아요. 별명이 구멍 1호. 실수투성이. 그렇긴 한데 그거 뭐 힘든 부분 워낙 많아가지고요. 근데 이런 생활을 해보는 게 단체 생활이나 네.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아, 재미있는 와중에 제일 힘든 거라면 어떤 점이 제일 힘들던가요? 체력적으로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체력적으로? 사실은 샘 해밍턴 씨가 거기 있는 멤버 중에서 가장 체격은 좋은데 한 덩치 하잖아요. 아휴, 덩치 클 뿐이고 저는 뭐 그래서 체력 제일 약할 것 같아요. 아무리 봐도. 네. 제일 좋았던 순간이라면 언제가 제일 신나는 순간이었습니까? 추억? 제일 신나는 순간. 혹시 걸그룹 왔을 때 뭐 이럴 때? 그거는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진짜 그 순간에 너무 행복했어요. 너무 행복. 예. 네. 걸그룹 위문 공연 왔을 때 우리 아유, 그거는 뭐 말도 못하죠. 아니, 얼마나 행복했는지. 얼마나 거의 뭐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셨어요. 예. 네, 전 그거 잘 전혀 몰랐어요. 갑자기 뛰는 게 조금 더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죠? 예, 아, 바지 내려가고 있구만. 예. 그 순간에 정말 대한민국 군인이 되신 거예요. 걸그룹 위문 네. 공연에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갈 때. 저도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. 네. 다음번에 혹시 또 위문 공연을 오는 저 걸그룹이 있다면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? 글쎄요, 전 개인적으로 이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이효리 씨. 네. 깜짝 나타나면 그때는 뭐 바지. 아예 뭐 그때 뭐 이열이 씨 오면 난리 나죠. 아 유쾌한 분입니다. 호주에서 온 방송인 한국 최초의 외국인 개그맨 뭐 이렇게도 요즘 부르던데요. 샘 해밍턴 씨. 그나저나 호주인이시잖아요. 네. 근데 원래 호주에서는 뭘 하시던 분이세요? 전 대학생이었어요. 대학생.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에 오셨어요? 저 그 대학교에서 그 복수 전공했는데 하나는 그 한국어 학과였어요. 복수 전공의 하나가 한국어. 예, 예 그래서 그거 공부하는 중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예. 졸업하고 나서 한국 와서 한 2, 3년도 와서 좀 더 공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11년 후에 아직 여기 있어요.
그냥 조금 더 한국어 배워야지 하고 있었던 것이 네. 11년째. 그렇죠. 아니 한국이 뭐가 이렇게 좋았습니까? 매력이 뭔가요? 그게 많아요. 그러니까 호주하고 비교하면 호주의 그 문화나 이런 역사나 별로 없거든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은 굉장히 많거든요. 정 역시 정도 많고 또 이런 의리, 남자끼리 의리도 굉장히 강하고 또 솔직히 서울에 벗어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. 아 그런 것도 끌렸고. 네. 거기다가 여자친구도 만났고. 그렇죠. 한국인 여자친구. 네. 지금 결혼 계획을 세우셨죠 이미? 아 뭐 해야죠.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. 결혼이 쉽지 않죠. 네.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까지.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한국의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. 호주에서는 샘 해밍턴이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? 호주 사람들은?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. 어머니 알고 뭐 친척들은 친구들은 다 알지만 예, 아직은 호주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어머님은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. 아, 그럼요. 아, 근데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거 보고는 좀 걱정도 하지 않으세요? 걱정 많이 하죠. 그래도 그 내가 군대 가서 고생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오. 어렸을 때부터 워낙 고생 안 했고 내 방 정리 잘 안 하고 정수도 잘 안 했기 때문에 군대 가서 그런 것 좀 배워라 뭐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. 37 됐는데 이제 네가 이제야 네 자리 채우고 책상 청소하는구나 이런 거. 이제 뭐 군대 가 보니까 배우는 것 굉장히 많아요. 그래요. 대한민국 군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힘들고 나와서는 투덜투덜투덜 되면서도 뭔가 가르치는 게 있는 곳이죠. 감동이 있는 곳이죠. 그렇죠.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지키는 일이거든요. 예, 예. 그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. 늘 거기 들어갈 때 늘 느껴요. 얼마나 중요한지.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. 그리고 거기서 네. 고생하는 그 젊은이들, 훨씬 나이 어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보면서 대단한 일 한다. 이런 생각도 드시고. 굉장히 대단한 일 하는 거고 또 보니까 전우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래요. 자기 근데 오기 전에 그냥 대충 살았는데 이제 군대 있으면서 앞으로 갈 길이 이렇게 계획 잡고 세우고 어떻게 앞으로 살 길이 어떻게 갈지 예. 그런 모습 보기 너무 좋아요. 예,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거의 한국 표준 남성이 다 돼가고 있는 샘 해밍턴 씨인데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 개그맨이고 뭐 최초의 외국인 군인이 인셈이기도 하고 앞으로 예. 목표가 있다면 또 어떤 최초라는 걸 달고 싶으세요? 그냥 앞으로 좀 열심히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샘 해밍턴 씨. 아, 이제 마지막 인사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뭐 이왕이면은 우리 군대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 볼까요? 아, 그럴까요? 충성으로 해 볼까요? 충성으로. 알겠습니다. 예, 샘 해밍턴 씨. 군대식 인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예. 예. 충성. 간단합니다. 충성. 예, 아, 좋은 활동 보여주시고요. 더위에 건강하시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열심히 감사합니다. 시청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예, 샘 해밍턴 씨 만나봤습니다.